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남 함양군 아니면 용추 계곡로에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을 기리는 물레방아 공원을 찾았습니다. 기백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돌머리가 있고 용추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넓은 주차장과 함께 함양의 얼음골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 물레방아 공원은 2004년에 연암 박지원 선생을 기리는 의미에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일찍이 박지원 선생은 1737년에 태어나서 1805년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실학자이자 실용주의 사상을 펼쳤으며 특히 북악파의 대가이십니다. 청나라를 다녀와서 열하일기를 썼으며 기행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허생전 연암집도 있습니다. 이곳 물레방아 공원에는 물레방아의 크기가 지름이 10m, 폭이 2m로 우리나라에서 목재로 된 물레방아 중에 가장 큰 물레방아입니다. 이곳에는 박지원 선생의 동상과 물레방아관 주인장과 손님, 옛날에 시골에서 지고 있던 지게, 절구, 그리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역할을 하는 방앗간의 모습도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불행히도 물이 흐르지 않아서 물레방아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물레방아가 돌지 않고 멈춰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옆 길을 들어가니까 정자가 있었습니다. 정자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물레방아에 내려오는 물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길은 찾았는데 물레방아로 내려가는 수로로는 물이 흐르지 않고 사이로 작은 개울로 물을 흘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경남 함양군 아니면 용추 계곡 앞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목재로 된 가장 큰 물레방아가 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을 기리는 물레방아 공원을 찾았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한때는 우리 일상에서 큰 역할을 해 주었던 물레방아와 방앗간 추억 속에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